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 피오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오늘은 워터풀 컬렉션 이용해서 흑당 라떼 마블 아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짝꿍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다이소 쇼핑을 갔다가 이걸 발견하고 아 이걸로 아트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아트로 만들어봤어요. 먼저 워터풀 브라운 그리고 워터풀 허니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베이스로 지금 릴리 화이트 화이트 시럽 젤을 깔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런 오벌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좀 더 내가 메인으로 컬러감을 주고 싶은 컬러를 가장 먼저 사용하세요. 왜냐면 이걸로 가이드를 딱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마블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Y자 구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그냥 툭툭툭 이렇게 Y자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브러쉬를 닦아내고 여기에서 허니 컬러를 뜨셔가지고요. 군데군데다가 그치?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이렇게만 바로 경화를 해버리면 여기에 두께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너무 단차가 생겨버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토닥토닥해서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단차가 많이 안 생기도록 전체적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져서 단차를 없애주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벌써 두 가지 컬러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마블이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풀 때 젤 스타터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젤 스타터 안 썼고 그냥 컬러만 툭툭 얹어준 다음에 여기 경계를 풀어줬어요. 이렇게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그냥 이렇게 브러쉬에 아무것도 안 묻힌 상태에서 그냥 여기 사이드를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세요. 편해주는 거죠. 단차가 생긴 거를 편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 살짝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경화할게요. 자, 오늘은 한 가지 재료를 더 쓸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필름을 많이 썼잖아요. 짜잔! 오늘은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호일, 금박을 사용할 겁니다. 이 금박은 맞아. 이거 진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금박 호일이잖아요. 맞아, 맞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요거는. 여기에서 저는 오즈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도포를 해줄게요. 자, 베이스는 오즈 베이스 또는 어딕션 베이스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돼요.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필름도 부착할 거고 여기에 있는 그 금박 호일도 부착을 할 거라서 부착할 때는 뭐 베이스, 피오테 베이스 젤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죠. 자, 이 상태에서 경화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 금박 중에서도 로즈 골드, 그냥 금박도 해봤었는데 로즈 골드가 대체적으로 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전 로즈 골드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즈 베이스 미경화 닦아낼게요. 베이스 미경화 닦으면은 접착력이 강해지죠. 베이스 미경화 닦아주신 다음에 호일을 살짝 뜯어서 여기다가 놓고 톡 이렇게 손으로 한번 톡 하시면 아주 딱 붙어요. 이렇게 완전 초밀착, 밀착 뜨는 거 하나도 없이 이래서 이거 붙일 때도 굉장히 편하세요. 뜯어서 그냥 여기다가 놓고 탁탁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주로 마블이 들어간 곳이랑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군데군데 호일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많이 쓰는 필름 요거 마블할 때 필수죠. 요 아이 요거 사용할까요? 58 투명 필름 있는 공간에 꾹꾹꾹 이렇게 필름을 찍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완전 그냥 초밀착이에요. 완전 초밀착이죠. 튀어나온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보통 같았으면은 탑으로 한번 오버레이를 할 텐데 오버레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다시 젤 위에다 얹어주세요. 이렇게 호일이 들어가면 보이세요? 이게 젤이 워터풀 컬러가 올라가면서 완전 또 영롱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젤을 또 툭툭툭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기에서 또 한번 사이드 풀어주기 차를 없애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경화할게요. 뭘 바르신 거죠? 저희 워터풀 컬러 이용해서 마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오즈탑 젤로 한번 오버레이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마블이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흑당 라떼가 완성이 되긴 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즈탑 젤로 가볍게 오버레이. 스탠다드 화이트로 마블을 하고 라인을 그릴 거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덜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오즈탑 젤 미경화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 스타터 사용해서 마블 하실 때는 무조건 미경화 닦아내셔야 돼요. 탑 젤이나 아니면은 뭐 컬러의 미경화나 다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블 하실 때는 저는 똑같이 요거 사용할 건데 요걸로 방금 컬러를 얹어줬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이트로 마블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걸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나서 자, 디펜디쉬 두 개 사용하셔야 돼요. 마블 할 때는 깨끗한 젤 스타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젤 스타터, 깨끗한 젤 스타터를 여기 옆에 하나, 브러쉬 닦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브러쉬에 젤 스타터 먹여서 팔레트에서 살살살 풀어주세요. 전체적으로 풀지 마시고요. 가에서부터 끝에서부터 풀어나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젤 스타터 양이 많게 되면은 조금 더 연하게 나올 거고 여기서 화이트 컬러가 좀 더 많게 되면 이제 마블이 진하게 나오겠죠? 요거 농도 조절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Y자구도 넣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 활용해서 여기다가 했고요. 여기에서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풀어주셔도 돼요.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여기서 밑에 해줬던 거를 바탕으로 그냥 얹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처음에 Y자 구도를 잡은 게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젤스타가 휘발이 되면서 이렇게 이쁘게 마블이 완성이 돼요. 이쪽이 좀 더 진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만져줄게요. 이렇게 톡톡. 그럼요. 얘가 완전 아트할 때는 진짜 필수템이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마블이 나왔다 화면을 경화해줄게요. 브러쉬는 저는 이거 아무거나 제가 이렇게 생긴 브러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생긴 브러쉬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브러쉬를 그냥 다 사용해요. 똑같이. 그래도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조금 작다. 작은 거는 이제 손톱이 조그마신 분들한테는 요거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방금에 제가 한 팁은 좀 큰 팁이었잖아요. 엄지 사이즈. 그럴 때는 엄지 사이즈에는 이 정도 크기가 좀 더 마블하기에 맞겠죠. 요거는 그때그때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나왔어요. 경화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쉬운 거. 우리 여기에서 이제 라인 그릴 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아, 라인 어떻게 그려야 되지? 막 이랬는데 얘가 또 가이드를 다 잡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얇은 새필 브러쉬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따라서 그리면 돼요. 지금 여기 마블이 된 여기 테두리 있죠? 여기 테두리 부분 그냥 따라서 그릴게요. 이때 선은 좀 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브러쉬 조금 흔들어서 이렇게 그리면 너무 쉽죠? 밑에 가이드를 이미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그리고 젤 스타터로 이렇게 마블을 하면서 얘네가 경계가 막 깔끔하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흐느르느르느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라인을 따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마블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테두리를 먼저 따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얘네가 그 젤 스타터가 휘발이 되면서 약간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양을 따라서 또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화면이라서 게다가 또 화이트라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모양이 살짝 다르게 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너무너무 쉽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라인을 아 이거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막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가이드가 다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계속 잡아주고 있죠. 아트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따주시면 뚝딱 금방이에요. 이렇게 짜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여기서 끝이에요. 자, 여기서 끝이기 때문에 이제 미경화젤이 남지 않는 어딕션 탑젤 발라주면 여기 밑에 있는 코일과 이제 필름이 반짝임이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에서 뭐 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참이라든지 이런 걸로 같이 데코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경화가 다 됐네요. 손톱에 올리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손톱에 올리시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흑당 라떼 버전으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아트랑 사이드 컬러로 되게 사용하시기 좋은 글리터. 아까 이거 물어보셨잖아요. 자, 블랙 윙클. 블랙 윙클 발라줄게요.
한번 더 투콧 할게요. 자, 투콧 해주시고 나서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블랙 윙클, 윙클 블랙 투콧 발라줬고요. 그 다음에 워터풀 브라운 그냥 바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반만 발라볼까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컬러로 같이 사용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반짝이는데 또 워터풀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글리터를 전부 가리지 않고 오히려 두 가지가 만나서 더 좋은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원콧을 해주셔도 되고 투콧을 해주셔도 돼요. 투콧 하시면 좀 더 딥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그냥 갈색 글리터가 벌써 만들어져 버렸네요. 이렇게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탑을 발라볼게요.